아, 이거 녹화 좀 할게요. 과제 중에요. 사람의 인성은 1번, 선천적으로 태어난다. 2번, 후천적으로 만들어 간다. 이둘 중에 지태님은 어느 것이라 생각하세요? 그 이유는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저는 1번 선천적으로 태어난다에 한 표를 던지고 싶어요. 왜냐면요. 이게 인성이요. 어릴 때부터 이 인성이 그 어릴 때부터 진짜 더러운 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진짜 안 바뀌어요. 막그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그 부모들이 어떻게든 인성을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커서 범죄자 되는 사람들. 그리고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다만 그 후천적으로 만드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의지가 강한 거예요. 진짜 의지가 강한 소수 비율의 사람들은 후천적으로 바뀔 수는 있겠지만 다수는 선천적이에요. 저는 그 생각이에요. 나는 다수는 선천적 인성을 그대로 갖고 죽을 때까지 갖고 간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들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연애할 때 여친이나 남친한테 되게 그냥 좀 이쁘게 보이고 싶잖아? 그래서 어떻게 결혼까지 해요? 근데 여러분들 같이 살다 보면 결국 본연의 인성이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성격 차이로 이혼해. 그것만 봐도 알수 있잖아요. 물론 내가 언제쯤 결혼을 하게 될지는 참 모르겠지만요. 그 선천적으로 생각되는 거 제가 용어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여러분들 그 윤리 시간에 그 윤리와 사상 시간에 그 듣는 거 있잖아요. 아, 그 만나서 달라진 사람 있고 안 만나 그 달라진 사람 있고 안 달라진 사람 있어요. 성선설 성악설 어쨌든 성악설 저는 성악설이라고 봐요. 그 중에서는 왜냐면요 여러분들 아기로 태어났을 때 그 언어를 모르니까 그냥 뭐든 보채려고 맨날 앙앙 막 울잖아요. 그때 좀잘 길들여지면 그 성질을 좀 죽일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안 길들이면 폭력적이 되는 거야. 인문계에서 많이 배우는 교양 과목 배우지 않았다고요? 윤리 그거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 아, 6차 교육 과정 때까지는 윤리가 기본이었거든요. 윤리가 기본이었고요. 7차 교육 과정부터는 1학년 때 도덕은 기본이잖아요. 아마 도덕 시간에도 아마 기본적인 약간 그런 이론은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어려워지면 윤리로 가는 거죠. 1학년 때 도덕은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7차 때요. 1학년 도덕까지는 있잖아요. 도덕은 기본이잖아. 그리고 중학교 때 도덕 교과서 보면 알수 있듯이 여러분들 도덕적이라고 해서 평소에 착하게 산다고 해서 도덕 시험 100점 받는 거 아니잖아요. 도덕 시험 100점 받는 거 아니잖아요. 평소에 착하다고 해가지고. 그냥 똑같은 거야. 아니 무슨 도덕 시간에요? 사상 얘기가 나와. 윤리 문제, 사상 문제가 나와요. 그 도덕 교과서에. 그러니까 100점 못 받는 거지. 그렇고요. 지금은 그 7차 교육 과정 때는
윤리와 사상하고 그 시민윤리, 윤리와 사상, 전통윤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은 아마 시민윤리가 생활과 윤리로 바뀌었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시민윤리가 생활과 윤리로 바뀌었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요, 그 시민윤리 과목을 건너뛰고요, 윤리와 사상하고 전통윤리 그두 과목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어요. 원래 윤리를 시험으로 볼 사람들이면 그두 개를 다 해야 되거든요. 헐, 대순진리 왜? 어쨌든 저는 그래가지고요, 사람 인성이요, 깨끗한, 어릴 때부터 인성이 깨끗한 사람은 저는 아마 없었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도요, 저도 이제 와서 좀 솔직하게 털어놓는 편이지만요,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제가 아무래도 막 애들한테 막 괴롭힘 받고 그렇다 보니까, 저도 다른 애들한테 좀막그 되게 막 엄청난 경계심이 있었고, 저도 그 힘을 써, 막 나도 막안 되는 힘을 써서 대응을 하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힘을, 무력을 써서 대응을 하려고 한 때가 있었어요. 뭔가 무기를 갖고 싶었고.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내가 커가면서도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그러면요, 중고등학교 때 내가 그러니까 애들하고 나하고 이제 체격차가 더 커져 버렸잖아요. 이제 내가 이제 더 이상 그게 내가 애들한테 힘으로 대응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때는 내가 이제 애들한테, 나를 괴롭히는 애들한테 진짜 뭔가 대항하는 거를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죠. 그렇고, 심지어요, 고3 때는요, 선생님이 보는 앞에서 나를 때리는 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놈들은 진짜 선천적으로 악한 애들이라서 나는 결국 졸업하고 지금까지도 나는 끝내 걔를 용서를 안 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졸업한 이후에요, 초중고 동창회 안 나가요. 대학 동창회도 안 나가는데 무슨. 그 대학 남자 동기들하고 저 지금 연락 안 해요. 여자 동기들은 연락해. 여자 동기들하고는 더 친하니까, 내가. 여자 동기들하고는 3학년 때도 내가 수업을 같이 들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 동기들하고는 지금도 SNS 해요. 결혼한 애도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그 진짜 내가 연락하고 사는 극소수의 친구가 있거든요. 고딩 동창 한 명이 얼마 전에 개천절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내가 솔직히 내가 그때 갈까 말까 고민했던 이유가, 그때 나를 괴롭혔던 동기 애들이 왔으면 나 진짜 그 사람들 막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다행스러운 건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그 고등학교 내 동기들은요, 나하고 그 결혼하는 신랑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하객으로 나 말고 동기가 없었어요. 오히려 후배들밖에 안 오고, 그리고 그 후배들을 왜안줄 아세요? 후배들은 선생님 따라서 온 거야. 후배들은 선생님 따라서 온 거고, 나 오히려 선생님들하고만 되게 열심히 인사했어요. 나 진짜 고등학교 졸업하고 선생님들 처음 본 거였거든. 아니, 나는 애들하고 얘기 안 해, 연락을 안 하니까. 그래서 동창회 한다는 얘기 그런 거안 들은 거죠. 그리고 나는 더 상처를 받았던 게요, 중고등학교 때 나를 괴롭혔던 애가요, 대학이에요. 나는 낙운으로 붙었고, 걔는 다운으로 붙었어요. 그리고 같은 과까지 따라왔어요. 그리고 그놈이 집행부를 하더라? 그래서 과 생활을 하기가 더 싫어졌어요. 근데 이제 또그과 수업을 하면 선생님들이, 승훈 답사는 가야지 막 이런 얘기 할까봐
어쩔 수 없이 답사는 간 거야. 솔직히 나 과에서 하는 답사는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좀 어디 코스 가는 거좀 싸게 가니까 그냥 따라간 거지. 솔직히 숙소도 좀 딱히 별로였고, 맨날 툭하면 밤마다 술 마시고. 그래서 오히려 답사를 갔다 오면 더 피곤했어. 그래서 걔가 이제 집행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4학년 때는 집행부하고 또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대학 쪽도 지금 소식 안 듣고 있어요. 몰라, 내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우리 과 출신들이 내 유튜브를 볼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고요. 어차피 그 사람들 내 커리어에 도움된 거 하나 없거든. 그리고 그 사람들, 뭐그 중에서 대학원 간 사람들, 뭐 선생님들 밑에서 계속 뭐냐 맨날 그 연구 따까리 뭐 이런 거나 하고 있느라 이런 쪽 컨텐츠 생각 안 하겠죠. 근데 모르겠어. 나 같은 경우는 나중에 대학원 가서 이런 컨텐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 그래서 나중에 내가 짬이 좀 돼가지고 막그 강의 나가고 그러면서 또내 방송하고 유튜브하고 했겠죠. 아니 우연히 보면 뭐 어쩌겠어요. 걔가 나한테 잘못한 업보가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괴롭힘 당한 거에 대해서 나는 아직도 용서를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고딩 동창 결혼식 때요. 그 지난번에도 내가 그 얘기를 남겼을지 모르겠는데 그 동기들이 아무도 안 왔다는 건요. 아니 뭐나 괴롭히고 살았으니까. 나 괴롭히고 산 거에 대한 업보로 생각을 하는 거죠. 약간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야 뭐 결혼식이나 이런 거에 뭐 선생님들 얼굴이나 배로 나타나지. 아무도 생존 신고 안 했잖아. 나만 나왔잖아요. 아 물론 그 신랑이었던 그 친구가 뭐 걔도 연락 잘안 했던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도 동기들 안 오니까 아 그래도 승훈이 너라도 왔네. 와그야 그래도 승훈이 너는 그래도 이렇게 잘 지내는 거 보니까 다행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니 동기들 중에서 그 결혼한 친구 다음으로 내가 두 번째로 제일 성공한 케이스가 돼버린 거야. 뭐 그건 난 좋은 거죠. 저기요, 나약 올리지 마요. 스트레스 많은 사람이 키가 작다는 연구가 있던데 그거 얘기하지 마요. 안 그래도 지금 나키 때문에 서운해 죽겠구만. 안 그래도 나 요즘 그런 거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런 거그 내가 요즘요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좀 약간 나이가 좀 되고 하니까 어쩌면 나하고 정말 운명적인 인연이 될것 같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어디 뭐 가고 그러면요, 좀그 여자 사람들 중에서 좀 나한테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좀 있기는 있어요. 물론 이성적으로 관심은 아니고 좀 그냥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유독 좀 내가 좀 어떻게 눈에 띄나 보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나를 많이 기억하고 나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까지 있는데, 안 그래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그거의 원인 중 하나가 나키 같단 말이에요. 다른 동기들이요? 아니 뭐 이상하게 지내고 있지 않으면 생존 신고를 해야죠. 아니 뭐 생존 신고 안 하는 걔네들이 잘못인 거지. 그렇다는 거예요. 뭐 어쨌든 어쩌면요 아마 그 내가 만약에 대놓고 나는 스몰 웨딩 할 거지만 내가 대놓고 결혼식 크게 한다고 했을 때막 애들 초대하고 그러면요 애들 부끄러워서 연락 받을까요? 아마 나보다 결혼 늦는 사람들도 있을걸?
그리고 나는 내가 졸업할 때그 생각했어요. 내가 두고 봐라. 내가 니들보다 더, 응? 멋지게 살아서 내가 복수하겠다. 야, 나는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너무 섬뜩하다. 어쨌든. 자, 여기까지. 결혼하시면 국수 먹게 해주세요. 아니요, 저 하객 초대할 생각이 딱히 없어요. 하객 초대할 생각 딱히 없어서. 진짜 성당에서요, 딱 성사만 할 거예요. 진짜 딱 성사만 할 거야. 왜냐면 너무 돈이 들어요. 그 식을 하는 거 자체가. 아니 그리고 꼭그 양가 어른들이요. 나 자식 이렇게 잘 키웠다? 나 이런 거 보여주려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차라리 그 돈으로요, 그 결혼식 엄청나게 쏟아부을 돈으로요, 그냥 집 사고 싶어요. 집 사는데 보태고 싶어. 나는 그냥 내가 집 사고 싶어요. 청첩장까지 아니고, 만약에 필요하면 그 혼인성사 증인이나 좀 서달라고 하고 싶다. 증인. 그러고 그 증인이나 좀 서달라고 하고 싶고, 어쨌든 그 어쨌든 나는 그래서 딱 성사만 할 거고, 그거죠. 차라리 진짜 결혼식 전후로 진짜 막 평소 때잘 연락 안 하는 사람들한테 쏟아부을 돈 갖다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만큼 환수해 줄 거란 보장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차라리 그럴 돈으로 차라리 그집 사는데 보태고, 그리고 신혼여행 너무 화려하게 갈 필요 없잖아요. 그냥 진짜 나하고 내 배우자하고 진짜 그냥 진짜 둘다안 가봤던 데 가고 싶었던 데 그런 데 한번 갔다 오면 되는 거잖아요. 국내든 해외든. 어쨌든 그래서 그리고 그 돈으로 차라리 집을 사지. 전세 낼 바에 차라리 그 돈을 더 모아서 집을 사겠다. 크든 작든 차라리 내 집을 사는 게 좋지. 내집 사가지고 침실 꾸미고 방송할 방 꾸미고. 아 근데 나는 진짜 동생 결혼 준비하는 거 보고 난 진짜 어우 나 저렇게 하고 하기 싫어. 나는 그랬어요. 진짜 어쩌다 한번 볼 사람들. 그날 나한테 와서 뭐라고 한줄 아세요? 형은 결혼 언제 하니? 어쩌다 한번 볼 사람들. 나는 그게 싫어서. 진짜 트라우마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미래의 배우자 만나면 나는 얘기할 거예요. 결혼 준비하면서. 그런 거 상처받기 싫어가지고, 누군가한테 또 상처될 것 같으니까, 차라리, 그렇게 큰식안 치르자. 그렇게 얘기할 거야. 차라리 그 돈으로 집 사자. 진짜 그럴 거예요. 아, 근데, 만약에 내가 만약에요,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할 때쯤이면, 그래도 유튜브 구독자가 내가 최소 실버 버튼은 받을 거 아니에요. 골드 버튼까지 무리지만, 몇년 뒤니까. 그때쯤이면, 아마 결혼식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결혼 전후로 팬미팅은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알바 구할 바에 뭐하게, 하객 자리 채우려 그래요. 안 하는 게 낫지. 그렇고, 아니, 왜냐면요,
내가 이제 그 구독자 그 늘어나는 속도가 좀 조금씩 조금씩 붙고 있잖아요. 구독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조금씩 조금씩 붙고 있으니까요. 이제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유튜브를 통한 수익이 제가 작년 11월에 한번 수익을 환전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이후로 그 새로운 기준이 생겨서 제가 막혔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아니거나 아니면 빠 늦어도 내년 초면요, 내가 이게 좀 회복이 될것 같거든요. 회복이 될것 같아서 그이 구독자가 좀 회복이 될것 같아서 그러면 전부 다이 수익이 들어오는 그 간격이 좀 빨라지고 조금씩 그 금액이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좀 뭔가에 필요한 자본들 이런 걸좀더 이제 플러스를 좀 축적할 시간이 아마 내년부터는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니야, 다이아몬드 버튼은 내가 바라지도 하여간 결혼하기 전에 실버 버튼까지는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차라리 BJ나 유튜버를 만나면 편하려나? 그러면 그러면 내 스타일을 인정해주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아니면 뭔가 그 학교 선생님 같이 되게 그런 그 안정적인 데를 다니면서 나 같은 스타일을 좀 커버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직장인들 중에서도 그런 그내 역할을 좀 인정해줄 수 있는 사람. 아니 뭐그 사람 출근해 있는 동안 내가 집안일 하면 되잖아. 내가 가서 하면 되잖아요. 내가 좀 활동하는 그 시간대가 그때그때 자유로우니까 그할일 없을 때 집안일 하면 되잖아. 그러면 되거든요. 그런 거를 인정해 줄수 있는 배우자면 난 만날 것 같아요. 그쵸? 그런 거야. 그런 식으로. 하여간, 요즘 좀 그런 생각들을 해요.